풍파가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엄마네도. 아이고, 두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막 이런 소리가 계속 나와. 아픈 데가 없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여져요. 제대로 뭔가 일상생활을 하신다고 해도 몸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지거든. 그래서 아프신 데 없어요라고 물어본 거야. 엄마를 보면은 불쌍하게 여겨야 돼, 딸내미. 솔직히 말해서. 뭔가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한이 많다? 살아계시는데도 뭔가 한이 많은 사람처럼 보여져, 엄마가. 나를 위해서 뭔가 살아온 삶이 아니라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 같아. 뭔가 소설을 쓰면은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자서전을 써도 엄청 백과사전처럼 엄청 많이 쓰지 않을까 싶어. 내 삶이 평탄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시고. 그냥 슬퍼, 엄마를 보고 있자니, 솔직히 말해서. 안타까운 것도 많고. 복이 이렇게 지질이 없으면 이렇게도 없을까도 싶어.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야? 뭔가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아, 혼자. 좀 짐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랑. 왜 혼자 다 짊어지고 가시려 그래? 내 마음이 여기 응어리에 한이 되게 많이 맺혀 있어, 엄마가. 그냥 죽을 때까지 일하는 사람처럼 보여져. 제대로. 진짜 나를 위해서 삶을 살았다라고 보여지지 않아. 이게 해결이 되면 이것도 걱정. 이것도 해결이 되면 이거 걱정. 근데 그걸 누구랑도 나눌 사람이 없어. 옆에 딸내미가 있는다고 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걸 참고 가야지. 나만 참으면 되지. 나만 조금 고생하면 우리 집이 좀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살았을 것 같아. 이 씨에서 김 씨를 만났으니 둘다 뭔가 뿌리가 되게 많이 깊은 집안이겠죠? 와, 이렇게 다 빌던 분도 있으셨을 거고. 근데 안 빌고는 못 살고, 이런데 안 찾아들고는 못 사시지 않을까 싶어. 좀 일찍이 이런 데를 알고,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다녔지, 솔직히 말을 해서, 그죠? 안타까워,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많이 다녔어. 옛날에. 많이 다녔어. 근데 다녔어도 뭔가 내가 속 시원한 데가 있었다라고 보여지진 않거든? 그냥 내가 이런 데 와서 빌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내가 뭔가 짐 하나를 놓고 살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니셨지. 어쩔 수 없이 다녔다. 내 새끼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편하자고 다녔던 것처럼 보여지지. 정말 절실해서 다녔다고 해서 그게 되게 성부를 되게 많이 받다라고 보여지지도 않아, 솔직히 말하면. 풍파가 너무 많았어, 엄마가 인생에서. 근데 앞으로 쭉 계속 그렇게 또 사실 것처럼도 보여지고, 뭐 이렇게 놓지를 못해. 조금 이렇게 놔버리면 되는데, 내가 못하면은 다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그 뭐야? 왜? 눈물 나서? 딸을 혼자? 네. 아, 혼자야? 둘, 자식은 둘? 네. 둘. 아들 하나, 딸 하나? 딸만 둘이 있어. 딸만 둘. 큰 딸이 있어. 큰 딸은 좀 사진 한번 큰 딸과. 큰 딸이 언니 사진이 엄청 저랑은 하는 게 없어? 큰 딸이 지금 응. 나이가 있어서 결혼을 할수 있는지 남자를 만날 수 있는지 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느낌으로는 쉽게 결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진 않아. 몇 살이세요, 따님? 88년생이에요. 지 고집이 있어서. 이 언니는 그래도 말하면 좀 알아듣는데, 이 언니는 완전 독불 장군 같아. 누가 응? 큰 딸이요? 큰 딸. 어, 야.
이 언니는 뭔가 말을 하면은 그래도 엄마를 좀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게 있는데, 약간 큰딸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같아. 누구 말도 듣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도 않고. 결혼을 하겠어요라고 하면은 자기 눈에 들어온 남자는 없어 보이는데? 언니 살이 났는데? 마스크 쓴거 밖에 없어. 아, 너 맨날 사진 봐. 그래도 비슷하죠. 자기가 잘났지 뭐. 누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웬만한 남자 갖다 놓고서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자기가 위야. 약간 남자의 성향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1등이 돼야 돼. 누구한테 지는 것도 싫고. 우리 결혼은 할수 있겠어요? 결혼은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남자를 갖다 놔도 자기 눈에 성이 안 찬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좀할수 결혼 있다고. 운이 들어와 운이 있어요. 있어요. 35인데 지금. 결혼 운이 있다고 해도 자기가 싫으면 운만 있는 거지 결혼을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 결혼만 놓고 보면은 솔직히 쉬워 보이진 않아. 40살이 좀 지나가야 뭔가 한꺼풀 꺾여서. 근데 너무 콧대가 높아. 솔직히 말하면. 내가 1등이 돼야 되고 내가 주가 돼야 되는 사람인데 누구를 갖다 놔도 눈에 보이지도 그럼 얘가 않고. 문제가 있는 거야? 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남자 성격이라서 웬만한 남자를 갖다 놔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다고. 엄청 잘난 남자를 찾고. 얼굴로선 그래 보이지 않는데 성격은 그래 보이시는 것 얼굴로서 같아. 순해 보여요. 얼굴은 되게 순해 보이고, 되게 남자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런데, 근데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자기가 주가 돼야 되고, 누굴 갖다 놔도 다 마음에 안 들어. 얘는 이것 때문에 싫고, 얘는 이것 때문에 싫고, 그래서 되게 많이 따져. 그럼 얘는 갈수 있겠어요? 이 언니는? 이 언니는 잘갈수 있을 것 같아. 몇 살쯤 돼서 갈수 저도 언니, 나이가 32살? 32인데 언제쯤? 만나고 있는 사람 거, 있어요? 아, 둘다 없어요. 둘다 걱정. 남자친구도 없어요. 둘다 아무도 없으니까 저 있지 이 않고. 언니는 자기가 알아서 가. 가는데 40살 넘어서 가도 뭔가 한번 갔다 온 사람? 약간 돌싱? 뭔가 돈이 좀 있는 사람. 아니, 아니. 큰딸은. 큰딸은 뭔가 그것도 봐. 뒷 배경도 보고 돈. 몰라, 돈을 되게 많이 따지시는 것 같아. 돈이 계속 나와. 돈이 있는 사람한테 가는데 뭔가 한 번은 갔다 온 사람한테 가지 않을까 싶어. 근데 언니는? 큰 언니는 결혼 엄청 하고 싶어해요. 저는 아직 그런 건 없는데 응? 결혼에 되게 엄청 하고 싶어 하는데. 따진다니까,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아서 못 가는 거야. 그냥 누가 붙여놓고 소개팅을 해줘도 거기까지. 남사친으로 뭔가 남지. 뭔가 연애를 하고 이 남자를 막 좋다, 뭐 죽도록 남자를 좋아한다라고도 보여지진 않아. 그게 없어 보여. 응. 얘는 언제쯤 이렇게 운이 들어와요? 아니면 뭐 연애라도 결혼 아니라도 결혼. 연애? 제대로 된 남자들을 만날 수 있어요, 둘 다? 확 뭐가 당겨지는 게 없다, 솔직히 말해서. 몇월달 있으면 이렇게 뭔가 남자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남자가 들어올 남자가 있으면 뭔가 생김새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 내년도 힘들지 않을까 싶어. 언니 뭐 준비하는 거 없어? 그냥 공부는 계속 하고 있어요. 공부는 계속 해야 될것 같아. 2년에서 3년 걸리는 거래. 뭐야? 지금 대학에서 강의하고 아. 내가 뭔가 팬이나 이런 거를 놓지를 못해. 아직까지는 좀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게 한 2, 3년인 응, 2, 거예요. 3년 걸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일하는 거는. 네. 그리고 남자는 미안한데 안 보여.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잠깐의 연애는 하겠지. 근데 연애도 쉽게 하는 사람 타입처럼 보여지진 않거든 언니. 정말 내 마음에 들어요라는 남자가 없어 보여. 있어도 내 것이 아닌 남자. 언니랑 저랑 비슷한 거예요, 약간?
어떤 게? 연애에서는 안 되는. 이 언니는 그냥 할수 있으면 할수 있어. 누구 만나더라도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는데 자기가 성이 안 차는 거고 언니는 옆에, 그러니까 큰 언니는 네. 옆에 주변에 남자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언니는 남자가 그렇게 막 있어 보이지가 않거든. 내 결혼 운이나 뭔가 그게 언제 되겠어요? 라고 보면은 딱 이렇게 보면은 32살이잖아. 그럼 숫자가 뜨거나 이래야 되는데 보여지지가 않아, 솔직히 말해서. 일적인 거는 좋아요? 일적인 거는 그렇게 머리 아프거나 그래 보이진 않아. 뭔가 위에 상사인지 뭔가 누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뭔가 크게 내가 머리가 아프겠다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이걸로 해서 명예를 날릴래? 아니면 남자를 얻을래? 1이요. 그지?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먼저 답이지 않을까 싶어. 둘 중에 하나, 언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 이걸로 명예를 갖고 갈래? 아니면 남자를 얻을래? 내가 봤을 땐 이게 더 답이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 35살. 와도 오래 진득하니 못 만났지 언니. 네. 짧게 짧게 네, 네. 연애지 길게 가는 연애처럼 보여주진 않거든. 우선 이거를 뭔가 여기서 명예를 네. 얻어야 그 약간 비슷한 분류의 남자를 만나지 않을까 싶어. 네. 그렇게 또 많이 따지지도 않는데 언니가 남자를 그냥 그래. 그렇게 많이 따지는 성격 같이 보여주진 않거든 언니가. 근데 약간 비슷한 분류의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 거기 근처 안에서 만나는 사람이야. 근데 조금 명예를 먼저 안고 가자. 공부를 좀 더 하자라고 보여지니까 그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어. 전 건강은 뭐 앞으로 괜찮겠어요? 아픈데 없대매. 지금 뭐 특별히 그렇게 많이 뭐. 그 전에 알았던 병. 뭐. 그렇게 특별히 아는 건 없어요. 우울증 같은 거만 좀 알아줘. 그렇게까지. 우울증? 그거는 계속 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 솔직히.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고 너무 짊어진 게 많다 보니까 좀 내려놔. 그리고 좀 딸내미니까 좀 어디 같이 여행을 좀 많이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어. 너무 내 일하는 거나 집이나 거기서만 딱 박혀있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여유롭게 좀 사셨으면 좋겠어. 마음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 너무 혼자 짊어지고 가시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 나를 좀 되돌아 봤으면 좋겠어. 제가 음?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음? 그 친구랑은 계속 갈 수 있는지. 그 남자분 사진 있어요? 없어? 있어? 도움은 받아요? 도움은 받죠. 크게 뭐 받아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 돈적인 게 아니고 마음적으로만. 엄마가 끌어안고 가는 것 같이 보여져요. 엄마가 놓아버리면은 그러니까 아빠는 약간 한량 같은 스타일. 저분은 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그냥 나한테 왔을 때만 내 남자라고 좀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근데 워낙 연락을 워낙 자주 하고 항상 어디 있는 게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살고는 싶어 하는데 제가 이제 상황이 안 같이 있는 안 살으셨으면 좋겠어 엄마. 여태까지 고생 또 고생할 거야? 근데 그냥 성실하거든요. 보기엔 딴판으로 아이디가 좀 됐는데 되게 성실한 편이라 그냥 연애만 하셨으면 좋겠어. 솔직히 가정을 안 꾸렸으면 좋겠어. 거기서도 뭔가 머리 아프게 피 터지게 뭔가 나오거든. 그냥 연애만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어. 뭔가 살림을 차리면 뭔가 고생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 엄마가 더 뭔가 일을 더 많이 하거나 뭔가 돈을 더 갖다 줘야 되는 형국처럼 보여져.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살림을 차리게 되면 그냥 집에 눌러앉는 것처럼 보여져. 내 머리가 또 아프대.
여태까지 그러고 살았는데 또 그러고 살 거야? 이런 말도 나오니까 그건 좀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 아빠가 그 아빠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게 계속 엄마 팔자대로 뭔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야. 정말 마음이 잘 맞고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나한테 되게 잘해주는 것도 알겠어. 되게 세심한 것 같아. 여자처럼. 엄마랑 약간 성격이 약간 바뀐 것 같아. 표현을 더 아빠가 더 그쪽에서 더 잘해주거나 이런 것처럼 보여지는데 같이 살 때는 아닐 것 같아. 그건 좀 고려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 머리 아플 일이 있대. 앞으로 봤을 때는. 딸이가 연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챙겨줘야 되거나 엄마가 더 뭘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건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 여태까지 고생한 거 또 고생하려고 하네잖아. 애들 다 키워놓으니까 이제 이 사람 뒷바라지 할 거야? 나중에? 특별하게 남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데 달라져요? 엄마 팔자대로 흘러간다고 뭔가 또 엄마 케어를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그래서 보니 지금은 안 그런데 바뀔 수 있는 거야 갑자기 살림을 차리면. 같이 살면 약간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같이 안 사줬으면 좋겠다고. 연애만 내 거 즐길 것만 즐기셨으면 좋겠어. 말했잖아 지금은. 엄청 잘해주고 나 애정 표현이나 뭐나 이런 것처럼 보여지는데 같이 살게 되면 뭔가 바뀌는 영국처럼 보여진다고. 사람 마음이 약간 변동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말년에 가서 내가 좀 행복해야지 라고 한 본 거고 같이 살려고 하는 건데 완전 뒤집어진다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뭐 챙겨주고 자식들이 뺑생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케어해주고 이렇게 정말 세심하게 조금만 안 좋아도 이렇게 신경 아예 보통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사람이라면은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연애할 때랑 같이 살 때랑 다르다고. 연애할 때는 더 챙겨준다고. 지금은 근데 약간 타고난 성품 나한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한번 살아보세요 근데, 그러면 그래서 자기 부모한테도 하는 거 보면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지금은 잘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엄마한테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같이 살게 되면 반대로 돌아버린다고. 자기 부모한테도 이렇게 잘할 정도면 또 뭐 이렇게 내가 시간을 안 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게 맞다고 하면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이거는 누가 얘기를 해줘도 엄마 성격대로 갈 거고 엄마가 살고 싶으면 사는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보이니까 그건 좀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근데 뭐 똥인지 된장인지 엄마가 찍어 먹어봐야지 아 그 사람 말이 맞구나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모르는 거잖아. 앞날을. 근데 나는 그렇게 보여진다고. 엄마가 또 짐을 하나 또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건 좀 고려를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예 살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럼 내가 짐을 짊어지고 간다고 해도 이 사람이 좋으면 어떻게 같이 살아야지. 제 건강은 어디가 안 좋아? 건강은 뭔가 골골대는 것처럼 보여지지. 딱 뭔가 암이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뭔가 부러져요라고 보여지진 않아. 앞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골골대는 것처럼 보여져.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다. 입 아프다라는 소리만 나오지. 그것 때문에 뭔가 잘못되겠어요라고 나오진 않아. 그냥 병원을 자꾸 들락날락거리는 것처럼 보여지지. 산부인과는 좀 가보세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저랑 엄마랑 계속 같이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런 건 안 나와요? 같이 사는 거? 같이 사는 거는 언니가 좀 엄마 옆에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 언니가요? 언니가. 그래야 뭔가 힘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 말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뭔가 큰 언니는요? 따로 살았으면 좋겠어. 같이 살지 못해. 답답해. 자기는 집구석에 들어오면 답답해. 이런 소리가 나온다. 갑자기. 그러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냥 싫어. 내 마음대로 이렇게 굴러가는 집이 아니야. 자기는 싫어. 이렇게 나와. 뭐 엄마한테 뭐 도움을 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굳이 집에까지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케어하고 싶지는 않아. 자기 혼자 자유롭고 싶어. 큰 언니는. 언니가 옆에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저는 이동하는 건 안 나와요. 한 35살까지는요. 여기서 해야지 계속. 네, 아니 그냥 마음을 굳혔으면 네. 좋겠어. 그쵸, 여기서 이거, 명예를 이, 얻는 데잖아. 저는 이 일을 평생 할 건데 그래도 저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한 대학에서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아니면 안정적으로 한 대학교에서 잡는 건 좀 어려워 보여요. 돌아다니는데 두세 군데? 두세 군데는 좀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여지지 한 군데에서 뿌리를 박겠다라고 보여지진 않아. 그리고 뿌리를 박으면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해. 뭔가 딸려. 금전이나 뭐나 내가 여기서 더 벌어야 돼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이 보여지지 거기서 한 박혀 있겠어요 라고 보여지진 않아. 우선 2, 3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은 자리는 하나 나와. 누가 뭔가 추천을 해주나 봐. 그거는 가능해. 근데 지금은 계속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아직까지. 내가 아까 그랬죠. 명예를 얻을래? 남자를 얻을래? 이랬을 때 2, 3년 있다가는 언니가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뭔가 찾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또 궁금하신 거? 있어? 이제 엄마 그냥 건강만 나이가 있으시니까 건강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자식 둘이 좀 결혼을 했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마. 엄마 신경성도 엄청 많아. 신경 굳이 안 써도 될 것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애들 다 컸잖아. 그냥 엄마 삶을 살으라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좀 즐겨. 뭔가 구속돼 있지 말고. 사람 계속 불안한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야. 운동 같은 거나 뭐 등산 같은 건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 크게 하면은 아파. 작게.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바쁘니까. 일할 게 많지. 제 일은 괜찮겠어요? 옮기지 않아도 되겠어요? 한 곳에서. 일을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그래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엄마는 일한다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못 놔. 놓지를 못해.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도 아니 더 벌어야 돼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나가도 지랄이고 안 나가도 지랄인 것 같아. 솔직히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옮기지 않고 지금 자리에서 하는 게 엄마만 참으면 좀 그냥 내가 귀 닫고 그냥 거기서만 있으실 거면은 그냥 옆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귀를 좀 닫으셨으면 좋겠어.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 그것도. 그러니까 아까도 나가도 지랄, 안 나가도 지랄이라 그랬잖아. 옮겨도 지랄이고 안 옮겨도 지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내가 좀 귀를 닫고 그냥 내 할 일만 하셨으면 좋겠어. 어디 가나 매한가지인 것 같아. 계속 괜찮겠어요? 다니실 수는 있는 것 같아. 나쁘지 않아요. 하는 일이. 하는 일이야? 뭐 하시는데 엄마? 자영업이야. 자영 가게. 자영업? 그냥 한우물만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솔직히 말하면. 내 것만 계속 하는 게 맞지. 옆에 누가 뭐라고 뭐 하는 거 얘기 안 듣고 뭔가 엄마 일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일은 앞으로 괜찮겠어요? 몸이 안 따라줘서 문제지. 솔직히 말하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줄이려면 뭐 줄일 수 있겠지. 하면은 근데 엄마 욕심이 있어서 욕심이 있어. 이동수나 뭐 이런 건 뜨는 것처럼 보여지진 않아. 그냥 내 마음의 갈등이지. 엄마나 근데, 저는 둘 다 그런 건 안 보이는 거죠. 이사나, 어떤 거? 이사나 뭐 이동이나 뭐 이주하는 건 어때요? 지금 있는 집에서? 굳이 왜? 왜 집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오래됐으니까. 이동이나 이런 건 보여지지 않아. 집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동이 하겠어요 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두 분이 생각만 하시는 거지 딱히 뭘 집을 보셨다거나 뭐 이렇게 보여지진 않거든. 생각하는 거에 따라 일적이나 뭐나 새 집으로 갈까 그냥. 아직 멀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마음에 마음을 먹으면 내년이나 가능하지 올해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 내년에서 내 후년 새 집에 간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져. 너 궁금하신 거? 잘 들은 것 같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